수십 개의 귀향괴석과 봉우리들의 소서른 모습이 천자의 면류관 같다 하여 이름 붙여진 전남 장흥의 천관선에 오르려 합니다. 아름다운 다도의 등량만이 한눈에 들어오며 정상 부근의 5만여 평에 이르는 억새밭이 장관이므로 지리산, 월출산, 내장산, 내변산과 함께 호남의 5대 명산 중 하나입니다. 일산을 오르며 이따금씩 불꽃같이 솟아오른 기암과 기봉들을 보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분노의 불꽃인 화를 생각하고 환희대에서 정상까지 펼쳐진 드넓은 억새평전에서 평정심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서로의 생각과 견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기 주장만을 앞세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시하거나 의견을 잘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에게 동의하기를 강하게 요구한다면 상대방은 분노가 일어나며 화가 날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분노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부족한 사람이며 분노의 양을 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화를 참지 못해 엄청난 일을 저질러 불행한 길로 들어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참고 지나치지 못해 화를 내고 후회한 적이 한두 번도 아닐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참아주고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다시 생각하면 마음의 평온이 찾아올 것이며 분노의 불길인 화도 사그러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은 물론 다른 사람들을 이해와 양보로 배려하며 인내로서 감싸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롭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는 길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